한국의 영어성경 묵상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추운 캐나다 겨울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추웠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He sent a man before them, Joseph, sold as a slave. They bruised his feet with shackles. His neck was put in irons. Till what he foretold came to pass, till the word of the Lord proved him true. 이번 한 주간에 이 시편 105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꼭 제 이야기와 비슷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하지만 많은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게 됩니다. 노예로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노예로 팔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 형제들은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왜 나를 노예로 팔았을까?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슬픔도 있었지만 그 팔린 노예로서의 그런 상처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집안의 그런 모든 재산과 노예들을 관리하는 높은 위치까지 요셉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주인의 아내가 이제는 성적으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도 흔들릴 수 있었지만 요셉은 이것은 맞지 않다 생각해서 뿌리쳤고 그것을 괘씸하게 여긴 그 부인이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18절 말씀이죠. They bruised his feet with shackles. His neck was put in irons. 발에다 묶었던 쇠사슬과 목에다 걸려있던 그런 강한 그런 쇠사슬을 감고서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던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감옥에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 평상시에 살던 그런 안락한 집이 아니고 정말 습하고 또 바퀴벌레나 쥐나 이런 동물들도 기어다니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테고 잠도 편하게 잘 수 없었을 테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의문을 가지실 때 많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 있어요. 아주 많아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안 아프던 데가 아프더라고요. 발바닥이 아픈 거예요. 주말에 너무 일하느라고 뛰어다녀서 그랬나. 뭐 인터넷을 찾아봤지만 알 수 없지만 발바닥이 너무나 아파서 쩔뚝쩔뚝 걸리면서 일을 해야 했어요. 손님 오도 받으러 앞에 나갔다가 또 음식 날렸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 근육도 이 관절도 움직일 때마다 아픈 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고통은 아니지만 왜 이런 고통이 너무 이제 아프다 이제 하고 싶지 않다
남편한테도 짜증 아닌 짜증도 부렸어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나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은퇴하고 싶어. 막 눈물도 나고 속상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말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19절에 Till the word of the Lord prove him true.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도 캐나다 15년 넘게 이민 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테스팅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단련시키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제가 원래 타고난 그 성격이 있잖아요. 사랑도 없고요. 또 인내심도 없고요. 쉽게 실증도 많이 내고요. 힘든 거 하기 싫어하는 제 원래 캐릭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민 생활 동안, 물론 감옥은 아니죠. 감옥보다 훨씬 편한 곳이죠.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나갈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 일을 하기 싫어도 해야 했고, 또, 때론 여기저기 아프지만,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이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면서 나랑 참 비슷하다. 어떻게 견뎠을까? 근데 나중에 스토리를 보게 되면 요셉이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가 있겠지만 총리 대신에 위치까지 올라가는 스토리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 생활이라는 그 답답한 생활과 억울한 생활, 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상황, 또 어디도 함부로 마음껏 다닐 수도 없는 상황, 하나님이 거기다가 꽂아놓은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이민 생활을 아니었으면, 하나님과 이런 늘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을까, 가졌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물론 저에게는 힘든 시절이었고, 지금도 뭐 어렵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Amazing Grace 쳤었죠.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의 이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채널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시절을 겪고 계시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함께 기도드리고 싶고요.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다 보면 또 하나님의 시간대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는 시간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요셉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벗어나고 싶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더욱 단련되었고, 인내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달라져야겠다는 것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곳에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 마음속에 전해져서, 그들이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음을 주님만을 쳐다보며 바라보며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